연구가 아니고 아베 연구. 보니까 대부분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여기만 하는 거예요. 여기. 여기. 아주 소목 부분. 거기서 줄을 넘기기 쉬워요? 어려워요? 어렵죠? 그래서 쩔컥쩔컥쩔컥 되지. 쩔컥이 아니고 액기손가락을 사용해서. 왜 액기손가락을 사용하냐? 여기 보세요. 여기 할 때 활 무게가 지금 여기서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. 활 위 무게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요거를 지렛대 작용으로 액기손가락으로 굉장한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. 굉장히 어려운 엑서사이즈예요. 소리가 돌아야 되고 흔들린지 알아야 되고 팔 끝에서는 사실상 같은 지렛대 작용으로 봤을 땐 움직임이 많은데 줄과 줄을 갖다가 넘어갈 때 각도가 클수록 좋은 게 아니고 각도가 좁을수록 좋아요. 우리가 그러니까 X로 했을 때 이제 파도 모양을 친다고 했을 때 손 2선과 D선 아니야 2선과 A선 A선과 D선 그 사이에 줄이 반복되는 파도 모양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각도가 파도 모양이 요 각도가 좁을수록 좋아요. 이 각도가 넓으면은 이게 줄이 했을 때 이 각도가 넓으면 절컥절컥절컥합니다. 절컥